하늘이 안 도와준 우리 남서방. 그러게요. 과연 차를 돌린 건 아닐지 궁금합니다. 궁금합니다. 자, 화면 보시죠. 보시죠. 근데 두 분이 표정도 이제 닮아가죠. 표정도 닮아가시고. 맞아요. 날이 감기니까요. 약은 주다리인 치다를 안 쳤어요. 네. 내일 따가지고 갈 때 가져가라고. 어, 그쳤다. 이거는 또 비가 안 오네. 안 왔네. 어, 비 안 오니까 잘하네요. 야, 저렇게 웃는 모습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저기만 온 거야, 제가 보니까. 아, 그래도 꼬치꺼대 이제. 예쁜 얼굴이세요. 되게 예쁜 얼굴이세요. 네. 잘생기신 것 같아요. 네. 경희가 동갑이고 동창이고. Can't touch this. 아, 그 바지. 야, 바지 레인보우. 입어 가지고 수건 들러 씻고 나갔어요. 나갔는데 아니, 이런 게 그걸 입을 할 때 남사시라면 뭐 하죠. 어, 어머니 뭐 입으셨어요? 와! 우와! 아, 수영복 입으셨다. 어, 그것도 다 어, 와! 어머, 수영복까지. 어머! 와, 글래머. 아니, 여전히 탱탱하신데요? 어, 어머니 몸이 왜 이렇게 예쁘세요? 맞아요. 아, 진짜. 그쵸? 되게 탱탱하세요. 서방님은 6살 같아요, 6살. 그럼 막 보니까 빨갛고 앉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뭐 잠시 없어지더라고요. 그거 보니까 뭐 여자들 다 빨갛고 앉았대. 저쪽에 또 가보죠, 뭐. 저쪽에도 또 타기. 아니, 대축탕이 있으니까 여기 옆에 뭐. 다시 그러면 따라 가서. 근데 어르신. 이신데 온천에 가서 저렇게 안 좋아하는 분도 없어요. 온천 가면 다 좋아하시잖아요. 근데 정말 안 좋아하시네요. 아니, 표현을 워낙에 안 하시니까. 아이고, 아이고. 장인어른 또 같이 오실 건데 그런데. 네? 다음에는 같이 오세요. 뭐 집에 고추를 오이라고 자꾸. 고추는 내일 아침에 내가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예, 다 따드릴 테니까. 나 그럼 드레이 따고 내일 따야 돼. 네, 걱정하지 마세요. 내일 아침에 하나인데 일어나가지고 뭐 한 바퀴씩 못 따고. 네, 수영복 저 이쁘니까 이거 입고 가셔야 되겠다. 네? 같은 장소 같은 생각. 뭐 사이가 좀 있어요. 우리한테 왜 참으로 맥구요? 장난 거지. 어색한 인방이잖아. 안 돼가지고. 따뜻한 거구나. 얘 드세요. 얘, 얘는 키위. 얘는 오렌지. 전화해볼까? 울진에 비 왔나? 전화. 그럼 고추 따라 안 가고 있네. 빨리 고추 따. 알았어, 알았어. 빨리 고추 따러 가서.
비 안 왔죠? 비사를 뛰게가 비서 거기 다 했다네. 아, 비 왔대요? 어, 비서 뛰긴데 지금도 뛰긴데 고추 따다 놔놓고 그래 댕겨시면 우리 옛날 우리 시아버지 살았을 때 그때 다 쫓기 나간다 막. 어머님 저